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리더 소환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환양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은하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예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신비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엄지입니다. 오늘 많이 와주셨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유주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길 바랄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6개월 만에 신곡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분들 어떻게 지내셨을지 많은 버디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아시아 투어를 진행 중인데 어제도 이제 두 번째의 도시인 이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네, 네. 다녀오셨어요? 네. 공연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우선 저희가 말레이시아는 데뷔하고 처음으로 갔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데도 이제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반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컴백 전에 에너지를 받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한국에 도착하신 걸로 들었는데 피곤하진 네. 않으세요? 어떠세요? 피곤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열대야 컴백하는 것 때문에 네. 좀 밤새 내내 설레고 긴장되긴 했는데 그래도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버디분들의 에너지를 받고 와서 네. 피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공연을 그저께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팬분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또 여쭤볼게요. 네, 항상 버디는 어딜 가나 정말 그 열정과 사랑은 어딜 가나 정말 한결같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고 와서 아직도 또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여자친구분들에게 파리가 지금 한 파리가 굉장히 꼬이고 있는데 하나 있죠. 이게 좋은 징조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파리타임은 좋은 징조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언제부터 생겼네. 냅둬요. 방생합시다. 잡지 말고 우리 같이 즐기는 걸로 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시아 투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 어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5월에 서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말레이시아를 포함해서 총 9개 도시에서 만나게 될 예정이고요. 네. 또 앞으로 남은 도시들이 싱가포르, 방콕, 홍콩, 자카르타, 그리고 마닐라, 타이페이, 요코하마까지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 아시아에 각국에 계신 버디분들을 많이 만나러 다닐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다리시느라 정말 막 현기증 나시는 우리 아시아 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버디분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버디 팬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버디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또 신곡 준비까지 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는 말이죠. 피버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 수록곡 중에 한 곡을 먼저 청해 듣고 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어떤 곡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플라워라는 곡인데요. 네, 플라워는 저희가 일본에서 먼저 선보였던 곡인데 네. 정말 이번 한국어 버전도 하이라이트 멜로디가 뜨자마자 정말 많은 팬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기대가 되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젠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된 플라워. 잠시만 무대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잠시 나가주시고